공공신학의 현대적 개념은 1970년 마틴 마티에 의해 소개되었는데 이는 로버트 벨라의 시민 종교와 구분되는 의미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희망의 신학으로 잘 알려져 있는 위레겐 몰트만은 공적 연관성 없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불가능하며 반대로 신학의 공적 역할 역시 그리스도교적 정체성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선언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 기독교는 여러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비판이죠. 이에 대한 해석과 대응은 다양합니다. 진리를 싫어하는 세상의 특성상 박해는 당연하다는 입장도 있고 기독교 내부의 자정 능력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새로운 판에서 새로운 형태의 기독교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급진적인 주장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비판과 또 세상의 조언이라 할지라도 경우에 맞는 말이라면 듣는 귀도 필요하겠죠. 오늘 다룰 신학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신학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철학과 비슷한 난해한 학문이라거나 실용적이지도 않고 현실성 없는 사변적인 학문이라거나 뭐 딱히 신학이 중요하냐,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그걸 체험하고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신학을 교회의 틀을 넘어서 세상 속에서 사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공공신학 혹은 공적신학으로 불리는 움직임을 김창환 교수의 책을 통해 소개합니다. 공공신학의 현대적 개념은 1970년 마틴 마티에 의해 소개되었는데 이는 로버트 벨라의 시민종교와 구분되는 의미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의 공공신학과 시민종교의 개념은 의미상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시민종교가 공적 생활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그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서 종교의 위치와 역할을 강조한다면 공공신학은 교회의 관점에서 사회와 국가에 대한 참여와 기여에 관심을 두고 출발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마틴 마티는 기독교의 여러 교파를 관찰하며 공적 교회를 함께 구성하기를 제안하기도 했는데 이를 각자 교파별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는 의미에서 공동체 안에 있는 공동체라고 불렀죠. 한편 1960년대 들어와 공공신학은 정치신학이나 흑인신학, 여성신학과 해방신학, 에큐메니컬 선교학 등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전통적인 신학과의 대화를 통한 공적 영역에서의 신학 혹은 공적 영역을 향한 신학을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신학이 기독교만의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학문이라는 편견을 깨뜨린 셈이죠. 특히 희망의 신학으로 잘 알려져 있는 위레겐 몰트만은 공적 연관성 없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불가능하며 반대로 신학의 공적 역할 역시 그리스도교적 정체성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공공신학은 좁은 범위로 신학의 범위를 제한하는 세속주의 경향을 거부하는 담론이라고 부연하고 있죠. 한편 로널드 티만은 실용적인 관점에서 공공신학을 전개하는데요. 그에 따르면 공공신학의 최종 목표는 교회와 사회를 연결하는 종합적 이론이라기보다 현대 정치 경제 체제 속에서 공공생활의 특징이 되는 관습과 기독교적 신념이 교차하는 그 특정한 공간을 규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믿는 사람들의 신념과 일반 시민들의 공공문화의 그 접촉점의 내용을 규정한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공동체이긴 하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 있잖아요. 우리들의 믿음의 내용과 또 세상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가 있는데 특히 공공생활을 위한 사회적 약속이나 문화에서 그러한 경향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실용적인 견해인데요. 어떤 집단이나 부조리 같은 게 있거든요. 뭐 부조리까진 아니더라도 뭔가 비능률적이고 구시대적인 문화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우리의 신앙과 맞물려서 해석을 요청할 때가 있잖아요. 무엇이 옳은 일이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뭐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거예요. 린넬 캐디는 현대적 신학이 공공권에서 소외당하는 현상을 극복하고 우리 공공생활에 중요한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공공신학을 추구한다고 정의합니다. 이를 위해 광범위한 사회정치적 문제들도 고려해야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적인 논증의 형식을 채택하는 것에 있다고 보죠. 왜 신학이 공공권에서 소외당할까요? 분명 신학도 신에 관한 학문이잖아요. 학문의 대상은 일반 학문과 다르지만 여전히 방법론은 학문적 체계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도 왜 공공권에서 신학이 소외를 당하고 있을까요?
린넬 케디의 연구는 이 지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외 현상, 즉 신학의 왕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 영역에서 납득 가능한 공적인 형태의 논증의 형식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일리 있죠. 신학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휩쓸려갈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세상을 향해 논증을 할 때 세상의 입장에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공적인 형식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뭐 꼭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공공권에서의 그 신학의 소외 현상이 극복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적어도 공공신학은 이러한 신학적 소외를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라는 겁니다. 해롤드 브라이텐베르크와 같은 경우는 먼저 공공신학에 관한 학자들 사이에 상이한 견해들을 지적합니다. 시민종교 혹은 공공종교와 공공신학의 유사성을 토의하는 한편 시민종교의 관심사는 국가와 국민에게 있고 또 공공신학은 종교적 신념과 관습에서부터 시작함을 구분하고 있죠. 시민종교는 공적인 삶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특히 공적 종교는 시민사회와 밀접하게 관련하며 종교적 지지자와 세속적 지지자를 모두 포함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와 달리 공공신학은 종교적 공동체의 관점과 특별한 신앙 전통의 바탕을 두고 신학적 개념의 공적 의미와 해설을 통해 정부 정책의 비평적인 신학적 반영을 다루고 있죠. 브라이텐베르크는 이런 의미에서 공공신학은 정치신학과 유사하지만 정치보다 더 광범위한 공적 생활을 취급한다는 점에서 훨씬 포괄적으로 이해합니다. 다양한 공공신학자들이 제시한 논제들을 정리하면 첫째로 신학은 본질적으로 공적이라는 겁니다. 신학은 하나님 나라의 근거를 두기 때문에 교회를 넘어서 광범위한 대중에게까지 적용 가능하죠. 둘째로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신학은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공적 토의가 불가능하다는 견해는 편견이라는 건데요. 오히려 신학의 그 독특한 관점 때문에 신학적 결과는 공적 주제에 더 깊이 공헌 가능하다고 봅니다. 셋째로 공적과 사적의 이분법은 공공신학을 정의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공이라는 개념은 신학을 하는 장소일 뿐 아니라 논쟁에 참여하는 모두를 위한 신학의 열림을 강조하고 있죠. 넷째로 공공신학의 발전을 위해 신학자들은 교회 공동체 내부에서 신학의 공적 유용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 영역에 참여하는 교회는 단지 실용적인 접근 방법만을 선택하는 것을 지향해야 하는데요. 교회의 공적 참여는 단지 상황에 적응하는 단순한 시도가 아니고 더 비평적이고 정밀한 신학적 원칙과 방법론 위에서 시도해야 함을 천명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